네, 시작할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취지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갈 거니까 빠르게 쫙 30분 정도 하면 요즘 국제 정치 돌아가는 게 싹 보여요. 싹 보이니까 빠르게 갑니다. 알겠죠? 네, 빠르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잘 숙지하셔야 돼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여러분들 요즘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거 잘 보시고 계시죠? 50% 이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50대에서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었다는 거. 우리가 늘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어떤 지지율에서 앞서나가지만 50대가 약간 지고 60대, 70대에서 약간 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5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들. 예, 이걸 오히려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걸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예, 좋은 소식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곡당의 지지율 격차가 14.6%나 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4.6%, 국민의당 3.3%.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곡당의 지지율 격차가 14.6. 예, 14.6이 그대로 의석수로 파고 들어오면 엄청난 정당표가 예상되죠. 어쨌든 잘 되고 있다. 오히려 미래통곡당은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네, 30%가 깨지고 이제 곧이어 20%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보다 드디어 앞섰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29.8%, 미래한국당이 27.4%. 예, 아직 선대위가 공동선대위 출범식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어떤 비례정당 싸움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박빙으로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6, 미래통합당이 딱 30, 정의당 4.6, 국민의당 3.3, 민생당 1.8. 예, 여기 사표 맞네요. 예, 사표 나오는 거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미래한국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대위원장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예, 미래통곡당 초비상 걸렸습니다. 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를 빼고 거의 모든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4.15 총선, 8.15 반민특위의 법정으로, 그래서 지역은 1번, 비례는 5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2의 반민특위 법정, 4.15 총선은 8.15 제2의 반민특위의 법정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저 대한민국의 적폐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꼭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PK 지역에서 고전을 더불어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홍준표, 이거는 볼 필요 없죠. 지금 김부겸 후보도 지금 한 10% 차이로 지고 있는데 지금 김부겸 후보님에도 많은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지금 황운하 전 경찰청장과 이응건 1.3%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접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촛불의 완성은 저 미래통곡당을 정말 단 한 석도 지지 않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당선 가능성은 42.5%가 황운하 후보를, 42.4%가 이응건, 당선 가능성은 0.1%고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선거 일주일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를 선거 일주일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마지막 선거 여론조사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렸다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굉장히 저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행사하고 뭐 우한 폐렴이니 아니면 중국 뭐 통제를 안 하느니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좀 수세에 물리다가 선거는 굉장히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추세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막판 굳히기에 들어가는 문제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해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뉴스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오늘 드디어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가졌는데 최백은 대표님 그리고 우희종 교수님 이종걸 의원님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백은 교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시민당의 첫 번째 목표는 승리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도 승리다. 승리의 이유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촛불시민의 위탁을 받은 정의로운 사명을 대리하는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번이자 어떤 비례 더불어시민당 비례 14번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의장은 이 위기 상황에서 비난만 하는 정당의 표 말고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붙여서 정부가 국민 건강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김홍걸 씨 버전으로 하면 이 위기에서 상황에서 비난만 하는 정당의 표를 더 이상 주지 마시고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주셔서 정부가 국민 건강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해 주시는 게 저희 아버님께서도 늘 살아계실 때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씨는 또 어디 갔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지 자가격리를 좀 더 오래 해주십시오라고 이거는 저의 멘트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선대위가 발족됐는데 중요한 건 뭐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의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겠다라고 여러분들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총선보다 수도권에서 무려 5석에서 10석을 더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거의 싹쓸이 저희가 우리 민족의 정말 우리 국민들은 너무너무 간절하죠. 누구에게 이 선거는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화풀이의 선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이 선거는 간절하죠. 간절한 자가 이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목표는 반드시 100석 이상 수도권에서만 100석 이상을 얻는다 그러면 호남에서 25석 이상 받고 부울경에서 부울경 제주 충청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얻어서 거기에 비례대표까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런 꿈에 바라던 4.15 총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신 잠시 후에 부산 북강서 의뢰 최지은 후보님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한 가지 여러분들 좋은 소식보다 제주 선거구 세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희룡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금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외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에서 모두 앞선다. 우리 제주 시민들 끝까지 힘내십시오. 예, 저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서 제주도가 정말 세상 모두 싹쓸이 한다 그러면 예, 개국번에서 제주도 한번 여행 단체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 여러분들 바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이번 선거 제가 보니까요. 만 18세 이상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선거법 개정돼 갖고 만 18세 이상이 선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4월 16일 이전생 4.15 총선이니까 4월 16일 이전생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선거법 분명히 다시 개정이 될 텐데 만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몇 년도 출생자 전원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만으로 해갖고 똑같은 그 만 그 학생 그 고등학생들인데 누구는 생일이 지나서 투표를 하고 그렇죠? 누구는 생일이 안 지나서 투표를 못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몇 년생은 모두 투표가 가능하다 이걸로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번 비례대표 선거는 수개표다. 지역구 선거는 자동 개표지만 비례 선거는 수개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선거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투표를 못하게 됐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무 전면 중단 명령 결정을 해서 40개국에서 8만 5천 명이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뭐 이게 어떤 유불리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는 어떤 재외국민 투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우세가 됐는데 이번에는 참 어떻게 좀 아쉽지만 미국 12개 지역, 캐나다 4개 등 25개국 41개 공간 선거 사무소가 중지가 됐다라고 아쉽지만 현재 뭐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 지급 4인 가족의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만 재고해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무한 지지를 보내지만 이거 괜히 돈 주고 욕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선별적인 지급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겪고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셨지만 제가 볼 때는 돈 주고 욕먹는 일이 발생을 해요. 저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 위화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안 주느니 못하는 일이 저는 바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어떤 상처가 남기기 전에는 이분들이 뭐 소득 상위 30%에 속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빠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 중에 빨리 지급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거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래 민주진보진영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제발 긴급 재난 지원은 좀 재고해 달라. 이거 잘못하면 돈 주고 욕 먹는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면 여기서 불만이 생기고 이러다가 잘못된다. 요거는 조금 재고를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재난 지원금 너무 이해는 하지만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관료주의들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족 100만 원이라는 것은 1인당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좀 이거는 재고해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바뀐 어떤 조정이 정부의 방침에 지자체가 돕는 방법도 있겠죠. 정부는 이렇게 어떤 선별적 복지라는 70% 하위 70% 얘기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나 딴 지자체장들이 어떤 전원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좀 요거는 좀 제거해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심어린 네, 얘기입니다. 예,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랜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당 간의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데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당과 단일화는 없다. 여태까지 단일화해서 이득 본 사람이 누군데 지금 뭐 화풀이, 요즘 화풀이가 유행입니까? 왜 이렇게 민주당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려고 900만 노동자들이 정의당 지지했는 줄 아세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 생각하면 자기네들 정당 간 단일화가 없다가 아니라 미래통합당부터 없애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심상정 씨 정신 차리세요. 정당 간 단일화 없어갖고 장선되는 사람은 미래통합당이에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교안 씨가 또 입만 벌리면 누가 공안검사 아니랄까 봐. 그렇죠? 한교환 씨, 누가 공안검사 출신의 조작과 어떤 거짓으로 위장된 달인 아니라 그럴까 봐 대구를 봉쇄했다. 지역, 야 황교안 미래통곡당 대표, 예, 21대 국회에서 볼 일 없는 분이죠. 정부의 대구 봉쇄 조치가 무한할 정도로 대구 시민 스스로 자발적 격리운동을 했다. 저 황교안 씨 죄송한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격리 조치한 적 없고요. 어떤 자발적 격리운동, 물론 대구 시민들 힘내라라고 전국에서 우리가 응원하고 있지만 황교안 씨 조작과 어떤 이런 것들에 너무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황교안 씨 뭐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16일 날 비행기 편하 좀 끊어놓으세요. 예. 예, 집안 꼬라지를 보면 그 집안이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다 안다고 하죠. 예, 윤상현, 황교안 복당 불허한다고 왜 동지에 칼 내미나. 예, 황교안 씨 오늘 홍준표 씨가 한마디를 했던데요. 안타깝다. 예, 저는 황교안 씨가 계셔서 사실상 고맙습니다. 예, 이런 황초보가 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분이 박근혜의 부역자일 뿐인 황교안 씨가 박근혜 때 국무총리했으면 부역자잖아요. 당신의 가야 될 길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수십 번을 외치고 있습니다. 황교안 씨는 번지수를 잘못하셨습니다. 황교안 씨 공수처 설치되면 1호나 2호로 수사받으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황교안 씨 수사 안 하면 누구를 수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1호 황교안, 1호는 윤석열이 되겠죠. 윤석열, 황교안 전부 공수처 수사받으십시오. 예, 김종인이가 오늘 또 망발을 하다가 노마이 도와주셨는지 좀 또 저는 김종인 씨도 너무 고마워요. 뒤늦게 뭐 자기가 무슨 굉장히 무슨 뭐 정치권에 큰 맨파워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아 내가 들어가면 뭐 모든 선거는 이긴다고 파이어. 예,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예산 20%를 코로나 대응 긴급 재난 기금으로 즉 100조를 현재 예산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몰라요. 경제 민주화만 짓거렸지 예 그 한 해에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다 짜지는지를 모르나 봐요. 100조를 긴급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코로나 19. 그럼 그 100조를 빼면 어디서 뺄 건데? 이미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세부적으로 기재부가 작성을 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교육비에서 100조를 뺍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100조를 뺍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100조를 뺍니까? 복지에서 100조를 뺍니까? 국방비에서 100조를 뺍니까?
김종인 씨 모르면 그냥 입 닫으시세요. 도대체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예산 편성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100조를 어디서 뺍니까? 어? 김종인, 문재인 정부 3년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 알지? 졸라 잘해. 너무 잘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쑥쑥쑥쑥 올라가. 이명박근혜 보다가 9년 동안 정말 피를 토하면서 숨죽이고 이날만 기다리다가 정권 교체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뼈로 뼛속까지 느낄 수 있어. 국민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김종인 씨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김종인 씨한테 하나만 충고해 드릴게요. 인생을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은퇴할 줄 아는 시점을, 물러설 줄 아는 시점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비례, 혹시 또 비례 노리십니까? 은퇴할 줄 알지 못하는 정치인은 노욕이고 바로 그게 과대망상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김종인 씨가 늘 박근혜의 책사, 늘 저 수구정당들의 뒤에서 예, 전두환 때의 국보위 출신 아니나 다를까 조상한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김종인 씨. 예?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어? 가인 김병노 선생님이 하늘에서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본인부터 저 적폐세력다가 적어도 이승만과 당당하게 대법원장으로서 겨뤘던 조상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김종인 씨. 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